네, 수급 특징주 대한항공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양매수가 붙는 날도 많았고요. 올해 들어서 1월 초에는 외국인이 들어오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어제까지 7거래 연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에 대한 이슈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항공주도 뭐 요즘 리오프닝 주 다시 한번 보자 이런 흐름들이 네, 있다 그렇죠. 보니까 또 네. 오르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실적 같은 경우도 어쨌든 빠른 태세 전환을 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잖아요. 네, 네. 예.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여객 쪽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화물도 그 전에 잘했었고 이제 여객 그렇지만 이제 여객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다가 예. 또 어쩌면 다른 그 항공사보다 이제 태세 전환을 좀 빨리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물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아마 글로벌 항공사 중에서 아마 흑자를 기록한 몇 안 되는 항공사 중에 하나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2월 4일부터 이제 전일까지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도 2월 4일 날 이후에 뭐 29만 주, 투신권도 10만 주, 그다음 보험사도 이제 15만 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기금과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꾸준하게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탕이 된 이유는 이제 작년 영업 이제 이익 규모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예. 이제 기록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매출이 8조 7천억,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뭐 이런 뭐 영업이익만 해도 이제 전년보다 5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이제 15.9%로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마 그 가장 이제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 운임이 상당히 이제 올랐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2000년 1월에 그러니까 홍콩에서 북미 노선에 1kg의 이제 화물을 붙였을 때 2000년 1월에 이제 3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말에 12.7달러, 그러니까 4배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익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항공화물에 대한 이제 수요는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특히 이제 해운 관련돼서 뭐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적체가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사이즈가 작으면서 이제 고가 상품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죠. 이 관련된 운송들 같은 경우 대부분 비행기로 이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이 많아질수록 수출 물량 확보 차원에서 뭐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에 대한 그 증가세도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시아나 항공과의 이제 합병 그 예. 성사 기대죠. 일단 뭐 국내에서는 아마 이달 내에 조건부 합병이 아마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국내에서 합병이 승인이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해외 쪽에서도 뭐 승인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올해 내에는 전반적인 M&A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